안녕하세요, 수학과입니다. 여기 단어가 한 마리 죽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길래 제가 오늘 생선가스 하려고 포를 또 왔어요. 이걸로 갖고 생선가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손질한 거라서 이렇게 좋은 크기로 살이 안 뜨네. 잘라서 간을 좀 해놓을게. 애들 비료를 할수 있으니까 비린내 안 나게 허브 솔트로 간을 좀 해놓겠습니다. 간이 되면 생선은 밀가루 한번 입히고 계란 한번 입히고 빵가루 윤주명, 나와봐. 너도 아빠처럼 이거 해. 장갑 두개 껴. 장갑 어딘지 알지? 두개 껴봐. 소아랑 엄마가 설거지 했으니까, 어? 우리 이거 만들어주자. 알았지? 봐봐. 이것도 남자들도 다 해야 된다. 알겠나? 껴. 이리 와. 아빠 하는 거잘 봐라.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어? 여기다가 계란 입혀. 그러고 나서 빵가루를.
골고루 듬뿍 발라주면 좋겠지? 고소하겠지? 이렇게 해봐. 한번 집어봐. 자,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 밀가루 너무 많이 안 묻혀도 돼. 이렇게 그냥 뒤집어주면 탈탈 털어버리고. 여기다 넣어. 풍덩 담가. 아예 돌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봐. 재밌겠다. 수화도 해볼래? 네. 그냥 오늘은 오빠랑 아빠만 할게. 이렇게 묻혀. 이렇게 그래갖고 딱 묻힌 다음에 저기다 넣으면 돼. 해봐. 또 해봐. 남자들도 요리를 좀 해줘야 된다. 알았나? 어? 아예 못하면 안 돼. 사랑받는 남편 못 돼,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는 설거지 빨래 하잖아. 수아랑은. 맞지? 응. 안 흘리게. 흘리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물려도 돼. 이렇게. 됐어. 뭐야, 이게. 이거 생선가스. 생선가스라는 거다. 자, 해보자, 빨리. 자, 이렇게 생선가스 준비가 완료 됐고, 이렇게 좀 듬뿍 뿌리면 좋아. 자, 됐다. 잘 됐어. 자, 이렇게 생선가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새우 손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우 껍질은 다 깠는데, 이거 뭐 까는 건 쉽잖아요. 이쪽 중간쯤에 똥을 빼는 거. 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걸 빼주셔야 돼.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중간쯤. 자, 이렇게. 그래요? 됐죠? 그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전부. 굿띠가 다 굿띠가 뭔데? 굿찌. 굿찌? 네, 굿찌는 추워서 같은 거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몰랐네. LG사, 아, LG 거다. 자, 이렇게 나오죠? 똥이 나오죠? 차이슨 탈까? 네, 아니, SK텔레콤. 차이슨은 어때? SK텔레콤. 차이나이슨 말고. KT텔레콤. SK 자, 이런 식으로 똥을 빼주시면 깨끗하게. 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모르셨죠? 칼로 이렇게 가르면 새우의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찔러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아직. 아니, 기름이 덜 올라왔나 보다. 온도가. 일단 느낌. 새우가 안 말리게 일자로. 말리네. 칼집을 좀 더 줬어야 되는데.
생선가스가 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웠거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부실이, 부실이 생선가스는 아마 처음이기도 하죠. 새우도 사실 먹어도 되는 거라서 덜 익었다고 별 차이가 없어요. 뜨거운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다 익겠죠, 금방. 이거 왜 거품이 나지? 응? 색깔은 진짜 끝내주죠. 맛있겠다. 고구마 먹어도 돼. 튀김옷 밑에 와서 한 번 더 구우면 안 돼. 지금 안 먹었네. 자, 익었습니다. 이거 봐라. 주명아, 니하고 나하고 만든 거. 얼마나 됐던 거야. 맛있겠지? 생선가스라는 거야. 그냥 기름, 이 기름에 그냥 써야 돼. 기름을 더 부어야 돼. 튀었다. 여기다가 담궈서 바로 익혀서. 괜찮나? 응. 생선가스 썼어요? 응.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알겠지. 일단 넣자. 어? 일단 넣어. 뭐? 뭐 넣어? 새우. 잘 났다. 다 된 것 같다. 이 새우튀김 영 오늘 비주얼이 안 나오네.
완성됐습니다. 선 가스 그리고 트로트죠. 이렇게 시식을 해볼까요? 먹자. 새우튀김 먹어봐. 아니 빵 그거 튀김가루가 묻은 거야.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애는 너희들밖에 없을 거다. 맛있어. 응? 이거 응? 가을 많이 안 컸어. 아까 뗀 거. 아빠 일자로 한다면서. 응? 일자로 한다면서. 그럴 시간이 없다. 딱서 펴줘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 어때? 맛있어. 먹어봐. 자, 지금 손가락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정말 여기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엄청 부드럽다. 끝내준다. 약간 간을 했거든. 허브 솔트로. 맛있지? 그냥 좀 가까이 땡겨. 이건 무슨 고기야? 부실비. 방어처럼 생긴 거 있지? 응? 배 뜨고 먹었는데. 그거 어때? 아빠 생선가스 맛있어? 밥. 생겨서 앉으라니까 계속 뒤로 가냐? 어디가? 짱해. 발라주면 안 돼? 잘린 거 있잖아. 맛있다. 맛있지? 이 소스도 맛있어. 부드럽다. 응? 부드럽다. 이거는 정말 죽은 걸로 한 게 아니고 밥도 응? 둘 다. 밥을 여기서 좀 떠서 먹어. 밥그릇을 이렇게 가져가서 좀. 밥 많이 먹어. 밥도 많이 안 먹을 거예요. 새우튀김도 맛있고. 한 사람이 생선 두 개 먹어야 된다, 무조건. 오케이? 너무 좋겠지? 이 사람은 아, 이랬다 갈라주고 내 돈 또 먹으라고 그래? 한 개 더 먹으라고. 아, 내 휴대폰을 왜 자꾸 내 엉덩이 밑에다 가지고 걸려버렸어. 여기 소스 소스 진짜 소스 좀 줘봐. 비린내가 전혀 안 난다 진짜. 응? 맞지? 네. 응, 이렇게. 이건 뭐야? 그거? 제빵을 해. 제빵? 맛있다. 이거는. 이건 장어. 아니, 못 먹는데. 방 먹었는데. 먹어도 돼? 그래, 집에서 먹고. 장어는 해로 먹어. 장어 해 먹었잖아. 안 하고. 안 하고 안 해. 장어야. 큰 장어. 큰 거. 큰 장어. 큰 걸로 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힘 좀 내려고 사러 왔다. 힘을 어디다 쓰게? 맛있다, 맞아. 가게 장사하느라 힘 다 뺐다, 왜? 이제 4분 다 돼간다. 인사하자. 오늘도 자, 해산물로
파티 같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네. 맛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